놈들이 숨기고 싶은 거라면 내가 반드시 알아내야 한다는 뜻이겠지. 흥미롭군. 용의 기능의 개수는 무슨 뜻이냐? 8개입니다. 다 다르게 노래하잖아요. 한 명도 똑같은 창법을 쓰지 않잖아요. 그거랑 비슷한 원리죠. 어떻게 되냐면요, 물론 이렇게 예의상 몇 마디 나누긴 했는데, 제가 부탁을 했어요. 그 배우한테, 정말 죄송한데 우리 내일 다시 만나면 안 될까요? 대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만납시다. 그 대화의 내용만 가지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요, 목소리, 말투, 그리고 이렇게 처음 만났으면 자세, 표정, 눈빛, 그리고 너무 많아요. 같이 작업하셨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이 방식이 더 좋다, 저 방식이 더 좋다라고 얘기하진 않죠. 평가하진 않죠. 일단 보러 들어가면, 왜 누구나 진짜 4차원 아닌 이상 최대한 예의 바르게 막 하잖아요. 막 뭐 자세, 뭐 표정, 마치 그 뭐죠? 그 대기업 면접 보러 온 취업 준비생처럼. 개인적으로는 현장의 즐거움 중에 하나예요.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송강호 선배님이 계시면 송강호 선배님 그냥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좋아요. 그 자체가 하나의 텍스트니까, 살아있는. 뭐 이순재 선생님도 계시고 뭐 윤여정 선생님도 계시고. 코리아란 영화에서 배두나 배우가 연기하셨던 그 캐릭터를 제가 몇 달 동안 수소문 했는데, 적임자를 찾기 위해서 다른 영화에서 뭐 단역을 하셨던 뭐 조연을 하셨던 다 챙겨보는데요, 그 배우를 직접 만나는 이유는, 만나잖아요 감독들이, 뭐 미팅 형식으로 만나든 오디션 형식으로 만나든, 집에서 그냥 했을까 아니면 샵에서 했을까, 이런 것도 생각할 때가 있어요. 어떤 PD님은 딱 앉으면 무조건 뭐 이렇게 쪽대본 같은 거 주시면서 이거 해봐라.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. 카메라 앞에 서면 엄청나게 집중을 하시는 거죠. 일부러 하나하나 다 정해놓지 않는 거예요. 뭐 가족 얘기할 때도 있고 뭐 다양해요. 근데 저는 거기서 이제 계속 찾아요. 그 시나리오 속의 캐릭터와 실제 배우와의 어떤 접점, 이런 방식을 가장 좀 정말 말 그대로 메소드처럼 이제 구사하시는 분이 이제 홍상수 감독님이시고요. 그러면서 저도 배우는 거죠. 어떤 그 장단점, 뭐 그냥 뭐 기왕 얘기 나온 김에 이 두 배우를 놓고 좀 더 얘기하자면,